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윤석호 감독님을 미팅하러 갔을 때 그때가 19살, 20살 때였을 거예요. 20살 때 빨간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머리가 짧은 20살짜리 여자애가 통통통 와가지고 감독님한테 보고 미팅을 하는데 약간 당돌하기도 하고 씩씩하기도 하니까 감독님 눈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대본 리즈까지 다 했는데 저로 막판에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 역할을 또 하게 되고 낭만 18세라는 작품도 네네. 신지수 씨, 저랑 지금 하미모 같은 멤버이기도 한데 신지수 씨가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한 교복까지 다 마쳤는데 그 미팅을 또 하고 나서 제가 또 막판에 또 캐스팅이 돼가지고 진짜 부랴부랴 촬영이 들어가가지고 신지수 씨가 저보다 15cm나 작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맞춰놓은 교복을 제가 입고 낭만 18세 촬영을 했었죠. 내가 결혼 못할 줄 알고? 두고 보라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래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좀 보통 신인들 하면 좀 통통 튀고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뭔가 좀 당돌해 보이는 뭔가 잘할 것 같은 진짜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얘 뭐 나쁘게 말하면 정말 똘끼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보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그 성유리 씨도 이렇게 그런 작품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정됐다가? 저는 솔직히 제가 1순위였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거절하시면 독사같이 이렇게 이제 느낌이 와요. 뭐 누구가 내정돼 있다고 뭐 한지혜 씨가 나온다 그러면 한지 안 할 것 같아. 그건 나한테 오겠지 뭐 이런 느낌이야. 그렇구나. 네. 그걸 별로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이고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이네요. 고마워하죠. 그 거절하신 분들. 일행된 분은 1순위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뭐 드라마 몇 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요. 드라마가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도 힐링 캠프에 일단 집중하겠다. 힐링 캠프가 저한테 1순위니까. 오늘 멘트가 아주. 어이 잘 됐네. 툭툭툭툭 쳐주니까 아주 도끼가 반짝 올라가지고 지금 막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오니까 도끼가 올라서 아무나 물어요. 망군이지 마. 이야 좋네요. 아 근데 저도 제가 1순위였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네. 1순위 여배우는 누군가요 도대체? 부러워요. 첫사랑 찾았다? 스마일 보고 싶어요. 미팅에서 폭탄을 대봤어도 테러범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안 나요. 못 나요. 못 들어요. 이렇게 앉아서 인형 노릇하는 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래서 만나. 잘 있어. 안녕. 궁금한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일찍 잘 되니까 약간은 그 기고만장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뭐 자신감도 너무 많이 생기고 이럴 때.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까? 제가 작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때는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낭낭 18세 하고 음악캠프 동시에 MC 공유 씨랑 같이 보고 이러면서 선마을 선생님이라는 SBS 드라마 했었는데 섬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서프라이즈라는 MBC 뭐 MBC도 보고 막 일주일에 드라마 미니 시리즈 촬영하면서 예능 MC를 두 개를 하고 그 스케줄 소화하기 위해서 뭐 배며 헬기며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사람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낯서요. 좀 대충했어요. 연기도 좀 대충하고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해도 인정을 받을까 말까 하는 신인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노니까 쟤 뭐야 써봤더니 의외로 아니네? 야 쟤 별거 없네? 야 쟤 더 이상 써먹을 거 없네? 야 되게 건방지네? 대충대충하고 좀 애가 한계가 쟤는 저기까지밖에 안 돼. 쟤는 저게 한계야.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캐스팅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백을 한 1년, 뭐 1년 반 하는데도 그 미래가 없어요. 벌써부터 어린 나이인데. 벌써 얼굴은 알려져서 애매하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알아보지. 애매한 시절이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가? 그때 벌써 23, 24이었죠. 어이구야. 네. 어린 나이인데. 한창된 나이인데. 아무도 써주는 데는 없고.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미니 시리즈를 하다가 보통은 일일 드라마에서 떠서 미니 시리즈로 가는데 저는 미니 시리즈를 계속하고 데뷔를 하고 하다가 오히려 저는 일일 드라마로 다시 제가 조금 좀 전략적으로 방향을 바꿨죠.
내가 다시 여기서부터 네네. 선생님들한테도 배우고 연기를 다시 한번 초석을 다지자.